안녕. 까부. 설레볼 때 좀 신기해서. 톤다운을 했어요. 집에서 버블 그걸로 했는데 요즘 이 머리색을 알아볼지 궁금합니다. 서구지 일어나! 일어나라고! 나 뭐 바뀐 거 없어? 정확히 되진 하겠네. 머리 염색했잖아. 염질? 엄청 자서? 톤다운 같은 거. 큰 차이가 없는데? 왜 큰 차이가 없어? 더 어두워졌는데. 여기야, 내 집은? 대신에 집이야, 사실 뭐 안 돼. 그래서 내가 윗모닝 시켜줬잖아. 자기가 먹고 싶어 할 것 같아가지고. 요즘은 할아버지 못한다. 좀 가만히 있어도 잘. 자기 나 싫어하냐고! 정리 좀 했어. 아니, 나 싫어하냐고.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정리 좀 했어. 케찹 좀 더 넣고 와. 아, 염색한 걸 왜 못 알아봐. 자기가 우리 엄마 염색하고 빠마한 것까지 다 알아보잖아. 1cm 머리 자른 것까지 다 알아보잖아. 이거 좀 알아보기 힘들어. 내 집 잘 알아보거든? 왜 알아보기가 힘들어. 염색을 했는데. 이번 햇빛에 따라, 형 학생 빛에 따라 유진이가 이게 막 더 연해. 어? 눈썹 했네. 응. 진짜 잘했다. 했어. 눈썹 진짜 잘했다. 이거 색깔 나중에 뭐 노래 좀 이렇지 않지? 다행이다. 눈썹 진짜 잘했네. 물 빠지면 좀 색깔이 변할 수도 있어. 그래, 살짝 심하. 머리도 얇고 숱도 없으면서. 나 여기 아파. 어이구, 피곤하면 나는 건데. 까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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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쓴머리 느낌으로 옷을 뭐 입을지 고민입니다. 이렇게 아니면 이걸 입고 싶은데 이거는 입은 적 있어가지고. 저희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갑니다. 오늘 뭐 하실 거죠? 저는 제 아이들은 업무 좀 보고요. 업무요?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거 봐야 돼요. 염색하고 나와가지고 일단 색을 확인해 보니까 머리를 말리니까 그대로야. 머리 결은 상했어. 아씨, 근데 곧 알바 시간이 다가왔어. 자, 뭐 헐레벌레 이제 막 그 거울 앞에 이제 내 짐을 놔두고 그때 당시 종이 가방 안에 내 지갑이랑 여러 이제 소지품들이 있었거든. 거울 앞에 소지품 그렇게 놔두고 잠시 이제 사물함 다시 가서 뭐 챙긴다고 갔다 온 사이에 없어진지도 몰랐지. 그리고 이제 헐레벌떡 이제 챙겨서 이제 막 나가려고 보니까 없는 거야. 지갑이. 그 사이에 누군지 잡은 거죠. 그날 하루도 염색도 실패, 지갑도 잃어버렸고. 최악의 날이었네. 어릴 때 그 최악의 날 기억하고. 너무 재밌어. SM5 구형을 이제 어머니한테 받아서 타고 있는데 경고등이 떠가지고 그 센터에 맡겼거든요. 네. 그니까 어쩌라고요? 56만원이 나왔어요. 제네레이터가 나가서 20만원. 엔진오일, 뭐 브레이크패드 등등해서. 그래도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싼 편이죠. 뭐 그렇긴 한데. 저희 집 은행에 갔습니다. 왜? 병호 중이세요. 밑에서 위로 찍으라고 했잖아, 자기 길게.
자기는 긴 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 짧은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찍으면 진짜 개짜리 몰빵하게 나온다고. 위에서 밑을 찍어요? 밑에서 위로 찍어요? 밑에서 위로 찍어야지 전신 사진은. 밑에. 네. 여기. 여기. 비상사? 이거는 몇 점이야, 평점? 6.58.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. 어우. 너무. 아니, 해봐. 우주가 아까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, 지금 저 굉장히 화가 났다가, 또 괜찮은 사진이 있어가지고, 기분이 좀 풀렸어요. 나 시야 더러워. 이제 나의 사타구니가 좀 자유를 얻은 느낌이야. 오늘 감자 볶고 어제 남은 수육이랑 엄마가 준 마늘종. 그리고 메인 요리는 닭볶음탕 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우주가 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몸보신을 해야 돼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닭도리탕도 먹는 파가 나뉘는 거 알아? 닭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거기 야채랑 감자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. 자기는 뭐야? 난 국물이랑 감자를 많이 먹거든? 맛있겠다. 너무 맛있는데? 고기 엄청 부드러워. 맛있다. 1호 볶아요. 그럼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식구에 소화 안 될 때 먹으면 진짜 최고. 살짝 팥빙수 위에 뿌려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인절미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아 몰라. 와서 봐. 왜 근데? 미역국. 아 근데 뭐라 좋아한데. 들어오지 마 그냥. 정답 유농 유농. 아 유농 좀 하지 마 유농. 이만 이렇게 하니까. 그리고 미역국을 덜 불려가지고 그냥 반대로 대충 하고 있어. 이렇게 볶아도 뭐 불려지겠지. 그때 제가 치즈 닭갈비 했던 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치즈 닭갈비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미역국에는 명란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끓이고요. 이렇게 닭갈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주에 같이 해야지. 우주에 막. 아니 우주에 하면 유진이야지. 아니 내가 우주와 이라면 알겠어. 우주와 유진이의 먹방 시간. 눈 먹는 거 신기하다. 뭐가 멋있는데 형님들 뭐 멋있는데. 와 근데 이거 닭가슴살 안 갔다. 그치. 맛있어? 맛있어? 미역 소리. 그게 말이냐고. 미역을 좋아하는데 이거 많이 있는 거 싫어요. 미역은 뭐 너무 많이 넣어. 미역 색깔이 지금 많네. 미역국에서 미역 많이 넣었네. 이쪽 색소초는 실패했지. 이번에 주원이 주영으로 나온 거 봤어? 이것도 못 봤나? 그래? 근데 플러스 없나? 아, 또 올팀인 거 있나? Can you remember my name? 흘러내려.
왜? 오지마! 오지마! 여기 찌르고 너무 싫어. 바로 앞에 시장이에요. 그쪽으로 이동하세요. 정말 좋다. 봐봐. 뭘 해먹을 거냐면요, 어제 남은 닭갈비를 볶아서 먹을 겁니다. 이스모드가 먹어주는데 왜 별로 안 먹겠어. 너무 쉬다가 먹는 걸로. 어디? 여기는 보자. 요즘 마트 가면 유전자 변형 이런 거 많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신경 안 썼는데 글을 한번 보고 나서 뭔가 찝찝한 거. 먹어도 되구나 하는데 뭔가 찝찝한 거지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유기농에 손이 자꾸 가더라고. 짠! 얘는 유기농 하고 유기농을 만들어 잠시만요. 맛있네요. 그냥 미숫가루 맛이 효소가 맛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효소 중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좀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. 냄새 없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매운 음식 먹고 나서 소화 안 될 때 효소 딱 먹으면 진짜 효소,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진짜 좋아요. 아무튼 이렇게 먹으십니다.